반갑습니다. 아따마 반갑구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배려, 사랑 그리고 막창. 안녕하세요. 고아. 예? 만우절이요? 그냥 할 것도 없길래 그냥 공지 한번 써봤어요. 그냥 한 거야. 자라, 밥뭐 먹었냐? 안녕하세요. 어이구. 진짜 흉흉 때려서야지 감 존나 없네. 그랬다가 뭔 일을 당하려고요? 만우절 기념 큰 콘텐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기대할게, 같습니까? 후트장.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저를 몰라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살해 협박을 받진 않고요. 요즘에는 제 바이크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어요. 예, 뽀삐 찢어버린다. 뽀삐 가서 언제든지 내 언젠간 가서 내가 망 저기 망치랑 방망이로 갔다가 부셔버린다고. 예, 제 바이크 살해 협박 받고 있어요. 뽀삐 살해 협박. 예,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셔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잔인한 인간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나 요즘 너무 많이 자요. 나 이렇게 잠을 많이 잡니까? 아이씨. 9시쯤에 일어난 것 같아요. 9시쯤에. 이게 뭐예요? 빨리 당근마켓 물건 가격 내리세요. 양심 쉬. 터진 색이야. 쉬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로? 예? 잠을 너무 자요. 중간에 이제 낮에 일어나가지고. 배고파갖고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그러고 또 자요. 예. 이틀 내내 이러니까 미쳐버리겠네. 살해 협박이 진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거야? 고소해야지 미친 거 아니누. 아니에요. 우리 거북유방단들은 실행 형님, 능력이 만우절, 없어요. 다 무슨 말로만 일인지 해요. 아십니까? 입으로만. 만우가 만들었습니다, 입으로만 수아야. 죽 깨는 거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거북유방단들은 실행 능력이 1도 없어요. 예. 실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려니 합니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또 왔나요? 배송 중입니다. 배송 중입니까? 니 뽀삐 쩔더라. 유튜브 쇼츠 보다가 이 브금 나오는 영상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럼 댓글 보러 가요, 저는. 댓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 모았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좋았어요? 나 어제 또또 욕했다가 클리나티한테 강퇴당한 아프리카 또또 바이럴이냐? 에? 또또 욕했다가 안녕? 반갑습니다. 좀 해? 강퇴당했어요? 아, 좋아. 진짜요? 그럴 일이 있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코트에 흙 당근 마켓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랄프한테 임의로 그냥 저 써놓고 있으라 그랬는데, 예, 랄프가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너무 창렬이다. 뭐 바이크 용품이야.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그런다 쳐도.
키보드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이 뉴가드 키보드, 예, 퓨전 와이어리스 68키 저속 리니어 적축, 예, 17만원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랄프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일단 뭐 주가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와서 얘기하세요. 이 대팔렘 색이 기억 랄프야 고생이 많다. 이 주가드 키보드 아니 경우에는... 당신 때문에 제가 아주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저 일어나자마자 이거 새롭게 글 올라왔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이 의자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아저씨. 키보드 신품 19만원 중고 17만원 장난 똥빠냐? 성지고식 당근마켓 뭐냐고. 한 달 쓰고 2만원 할인. 차라리 싸게 내놓고 경매를 하든지. 전당포 게임에서 그럼 2만원 더 주고 그냥 새 제품 사겠다. 이게 맞아. 고추 만진 손으로 만지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키보드는 관심 없고 쓰던 애나 홀은 안 팝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이죠. 근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썼잖아요. 사놓고 한 뭐 일주일 썼나요 진짜로? 잠깐만요. 오늘 조명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맞나? 이거? 저거 쿠팡에서 신품 188,250이다. 헤이 구글 조명 밝기 100%로 올려줘. 바이럴 시간. 이게 맞지. 야 근데 오히려 밝게 하니까 이게 더 생기네. 나와봐 나와봐. 네? 여기가 더 생기네 그지? 네. 헤이 구글 조명 밝기 5%로 낮춰줘. 아예 아니네. 어? 봐봐 오히려 더 사라지잖아. 너무 밝았나봐. 그래도 100% 할거야. 헤이 구글 조명 밝기 100%로 올려줘. 오케이 됐다. 근데 키보드는 제가 임의로 적은 거긴 한데 키보드는 조금 싸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얼마 안 했잖아요 저거는. 그쵸. 네. 한 일주일 했나? 1cm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데 한 달이면 10걸레 된 거 아니냐. 저 가격이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전 중고나라 검색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거 맞네. 근데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들? 15, 13? 중고나라에 지금 보면 고프로 같은 경우에도 더 비싸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싸게 한 겁니다 저것도. 아 이게 그나마 싸게 한 게 지금 이거 이런 거죠? 근데 키보드는 제가 봤을 때 키보드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 왜요? 아니 중고나라에서 측정해갖고 적정 가격을 측정한 거라면서요. 지금 반발이 많잖아요. 새 제품이 18만원이래요. 아 지금? 네. 내가 얼마에 샀지? 19만 9천원. 이거 네이버페이 그거 매겨가지고 한 거 아니야? 원래는 20만원 아니었어? 19만 9천원입니다 지금. 원래 19만 9천원이었는데 네. 그러면은 저 이거 14만원으로 낮출게요. 14 어떠십니까? 14 더 네. 있습니까? 14 14로 낮추겠습니다. 요거 14로 바꿔갖고 올려주시고요. 14 인정 올라오네. 14만원 예. 그 정도면 뭐 14에 올릴게요. 예, 예 14에 예.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또 있습니까 혹시? 세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꿀매입니다. 이거 바로 나가 이거 중고나라에 올리잖아요. 바로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아, 진짜? 없어져요. 그대로 없어져요 이거. 그 정도야? 예. 60이면 없어져요 그냥. 이거 데칼까지 해놓은 건데. 사겠습니다. 어, 이거 데칼까지 해놓은 거니까. 탁탁탁탁 으극사다. 근데 바이크 안 타시는 분들은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전기입니다. 사실 분들은 어디다 응모하라고 얘기했어요? 플러스 친구로 연락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기본은 14에 팝니다. 고프로도 일단 맨 위에서부터 해서 올려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거 올렸어?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거 수정하면서 안 그거 좀 수정 좀 하세요. 네. 이거는 이제 헤이 예, 뜨는 거 조심하십시오. 정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예. 또 배송 중이죠. 저 사인 뭐라고 쓴 거임? 의미가 뭐야?
나가 뒤지란 소리입니다. 그 사인을. 예, 욕해달라길래 그냥 사인에다가 나가 뒤져 개새끼야 이런 거 써줘요 제가. 예. 렉스 호텔은 전주인 호텔입니다. 니다 코트 물건 티 안하게 하나 씩 빼돌려서 팔자. 여기 있잖아. 이거란 말이야. 제트세븐 헬멧에다가 쉴더, 미러 쉴드 8만원이네요? 그래 49,500원 플러스 31,900원 더하면 얼마야? 81,000원이요. 81,000원을 더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70만원이란 소린데 70만원짜리를 네, 55에 판다. 55만원에 판다는 거예요. 예. 네. 제가 반듯하게 닦아놨습니다. 70만원짜리를 55만원에 판다. 이거 실착용 솔직히 5번밖에 안 했어요. 네. 잘생기면 500개. 요게 그리고 제트세븐 쇼웨이 무광블랙. 아 무광블랙 아니야 유광블랙이야. 네, 뭐 그랬어요. 원래 유광을 했다고 바꾼 건데. 유광블랙인데 요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쇼웨이 제트세븐이에요. 네. 사이즈도 적었어요? 사이즈 안 적은 뭐 하냐. 네. 네, 사이즈는 L 사이즈. 저런 거 라지. 그냥 고급 상품으로 줘라. 뭐? 싫다고? 알았다. 네네네. 예, 요거는 이제 사이즈 L 사이즈. 왜 파냐고요? 저 이번에 오토바이 수리비가 160만 원 났어요. 그거 좀 메꾸려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 360 패키지. 네.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액션캠이에요. 액션캠 65만원에 팝니다. 보면은 저 밑에 리모컨 GPS 리모컨이랑 그 밑에 있는 그 오디오 확장 어댑터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게 또 8만원 돈 아닙니까? 그거를 더하면 78만원이에요 원가는. 78만원을 65만원에 판다. 이거 실사용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두 번 맞아 세 번. 맞아 두세 네. 번 했어. 렌즈 반다반다 그리고 저기 위에 커버도 안 됐어요 심지어. 그냥 새 거예요 새 거. 고박이들 대부분이 바이크 안 타는데 올려서 뭐해? 헬멧 직거래로 사자마자 형유방 내려 찍어도 돼? 뭐? 된다고? 형식. 자 그리고 이제 고프로 10 이것도 진짜 싸게 올리고 원래 가격은 이것도 필름도 안 됐어요. 원래 가격은 이제 저 미디어 모듈 저게 75,000원에 이제 헬멧 마운트 105,000원에 충전기 45,000원 해가지고 15만원 15만원에다가 이제 히어로 저거 더하면은 55만원 원가네요. 거기다가 지금 아프리카 네. 공방 홈쇼핑 네, 구독권 바이러리네. 그러니까 구독권 저거를 했기 때문에 더 싸게 들어간 거예요. 원래 저 가격이 아니에요 고프로가. 그럼 총 얼마예요 이건 다? 거의 한 60만원 돈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이거 60만원짜리 55만원에 팔고. 근데 여기서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저 확장 마운트랑 저거 파우치랑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도. 네. 사실 분들은 아무튼 연락하시고요 조금씩 낮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면. 그러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죠. 영상을 내가 남기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직발 넘어가. 굳이 다른 거 살 필요가 없죠. 예, 이거 사가지고 그냥 싹 다 달아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가격은 다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키보드만 14만원 키보드만 14만원에 파시고 네. 나머지 것들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총 그 비용이 얼마. 밑에 나와요 밑에. 아니 그러지 말고 네. 70 얼마 그리고 X 딱 해갖고 60만원에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 좀 이해가 쉽잖아. 그렇게 해갖고 좀 올려주세요. 이거 사이즈 적어주시고 아까 그거 8만원 더 들어간 것까지 해가지고 예 그것도 원래 총 얼마 들어간 토탈 얼마 X 긋고 5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이게 싸다는 걸 아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서울대 세나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사라? 사? 아이쿠가 다 정리해서 해. 좋아. 서울대 세나랑 그냥 정품 세나랑 다른 점이 뭔 줄 알아? 정품 세나 같은 경우는 기스 좀만 나도 거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 이게 뭐 잘 안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보내. 그럼 아예 새 제품으로 바꿔줘요. 근데 서울대 세나는 수리해서 보내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정품을 사는 거예요.
멍청한 새끼야. 그죠? 로지텍 AS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새 걸로 바꿔줘요. 네.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는 듀가드예요. 제가 그 믿고 구매하셔도 돼요. 문제 생기면은 인터넷에 글 하나만 올려도 저 바로 나락 보내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입장에서는 저 같은 판매자만큼 믿음 가는 판매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뭐 물건에 대해서 불만 갖고 저한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클레임! 클레임이 들어온 경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클레임 0%였습니다. 클레임 0%에 수렴합니다. 네. 아니 정답이네. 제이 이 뭐라 써있는 게 무슨 뜻이야? 아 내 거 사인? 제 사인이에요. 랑나준의 좋아하네. 예 보세요. 코트. 어 코트 이거야 코트. 코. 트 이런 식이야. 어 여기다 이제 하트 있고 이게 내 사인이야. 아 감사합니다 우리 유부 초밥님. 야근 힘들 때마다 유튜브에서 너무 행복하게 방송을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빠른 사인. 아이고. 아, 우리 쥐약 처먹었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알람이 안 오는 거니? 알림 두 번이나 보냈는데 알림이 안 오는 거는 님 문제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제 사인 좀 이쁜 사인으로 누가 좀 만들어줘. 해줘. 내 사인 디자인 해줘. 내가 봤을 땐 내 사인 이거만큼 괜찮은 거 없어. 얼마나 연습 많이 했는데 별걸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만들었던 게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있고 두 가지 아주 중에 개 같은 사인이구만. 예, 두 가지 중에 이게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좀만 컴플레인 넣어도 바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5만 쌍 욕을 다 할 거잖아. 그럼 판타지 소설 쓰십니까? 그래도 음비인데 높은 음자리표로 해? 줘. 어, 싫어. 이게 제일 이쁘죠? 네. 1번 사인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존나 빨리, 금방 해, 사인을. 안 예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안 예쁜데 뭘 어떡하라고요. 쥐약 처먹고 만든 거 같음. 네? 안 예쁜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 우리 식비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파 따로 마사지 좀 해줘. 와, 저 사인 받고 있는 사람 보면 걸러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저 뱀 눈깔.
한나로 때 캣을 본죽 앞에서 사인해달랬는데 어 본죽 앞에서 받고 나 고소한댔잖아. 미친 새끼 미친 소리 하네 진짜. 아 근데 나 요즘 너무 오래 잔다 진짜. 하루가 너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너무 짜증나네. 자고 방송하고 인생의 낙이 뭐야. 안 되겠어. 오늘은 방종하고 진짜 어디로 떠나야겠어. 당근의 사인 높음은 자리표 아니길래 전에 받은 거 대리 사인인 줄. 잠 많이 자면 칼로리 소모 많이 되는데 어 그래요. 근데 뭘 먹고 자니까 그게 문제긴 하죠. 오늘은 방종하고 어디로 떠나야겠어요. 정말로 뒤지려고 바라카노. 뭘 뒤지려고 바라 그래. 알라의 곁으로 떠나라 윤코테 대훈. 오늘 알라 겉으로 떠나는 거야? 아니요 오늘 비 안 와요.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비 안 온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5시까지 BMW 가야 되네. 방종학원으로 진짜 나가야겠다. 어디든 가야겠어.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좀이 쑤시네. 집에서 잠만 차자니까. 다음 주도 월화 휴방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빠 오늘 일 끝났고 혼냈지? 덤캐시 했고 이 형 장마철에 한 번 터지겠네 기웃기웃.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톡 멤버들도 말이 없어요. 시벌놈들이 간다 안 간다 말이 없어요. 요리로 코트님을 암살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것도 아 농노 형님 조만간 그 쿠킹 스튜디오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낮에 농노 형님이 그 만들어주시는 코스 요리를 맛보러 갈 것 같아요.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방송이 이렇게 다채로워지니까 너무 좋네요. 옆에서 농노 형님 요리하실 때 옆에서 뒤지게 말 걸면서 이건 뭔가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 아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서 예 약간 성시경 아저씨랑 신동아 아저씨가 올리브 TV에서 하는 그런 그 쿡방송? 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농노 형님 같은 경우 이제 제 팬분 중에서 가장 그 요리를 잘하시는 예 셰프예요. 코빠기 셰프. 밤 방송 하실수록 짬내서 나가셔서 햇빛 꼭 받으시길 필수입니다. 아 맞아요. 아 근데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하고 잠을 너무 자는 바람에. 합방은 뭐 4월달에 할 거예요. 4월달에 할 건데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네, 내가 어떻게 합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마음 놓고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방이야 솔직히 맘 먹으면 하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말하는 뭐 학고역캠이랑 뭐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겠지만은 첫 합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첫 단추로 잘 깨야지 그 다음도 순탄하게 가겠죠. 예. 사실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이유가 아니 병신 새끼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사실 그래요. 이 합방이라는 걸 할 때 사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 팬분들과 이 울타리 안에서 하는 그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탕반사절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래서인지 좀 이 방공호 안에서 우리 팬분들이랑 하는 그런 방송만 하다가 이 타 팬덤들이랑 섞이는 방송이잖아요 어찌됐건 그 방송이란 합방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입장을 바꿔놓고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공감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해 줘. 그게 무서우면 우물한 개구리 꼴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우리 칼춤님 감사합니다. 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형 이러다 또 담달로 밀어도 괜찮아. 근데 딱 보면 알지 않아요? 내가 합방 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예, 하고 싶어 해요. 생각할 게 많겠네. 미안해 형. 그치,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공감을 못 해주고, 어? 합방 빨리 해라, 합방. 아니 누구보다 빨리 합방하고 싶은 게 나야. 자네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는데 필요할 때 결국 합방 잘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어쨌건 다 헤쳐나가야 할 그럴 일들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그저 가만히 공감해줘. 알겠죠? 저한테 공감해주고, 아이고 우리 코트가 합방하기 참 힘든 그런 그렇구나. 상황이구나. 그래 코트야, 조금만 더 기다릴 테니까 너가 합방하고 있을 때 네 날개를 펼치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닭달 그만하세요. 오늘 뭐 할 거임? 뭐죠? 감사합니다. 오늘 뭐 할 거임? 이 질문은 맨날 들어와. 몇 년 내내 뭐 하겠어요. 그냥 남이 해주는 방송 하겠죠. 안 그래요? 아, 우리 칼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뭐 약발방해라 뭐해라 미스테리해라 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을 거예요. 예, 안 들을 겁니다. 남이 해주는 방송인 건 알지. 자라 보고 싶다. 잘 있으려나? 그럼 남이 써준 글 읽기부터 쌓아 가는 건가요? 해줘. 알아서 할게요.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살이 차오르는 것 같아 형? 아까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돈가스 시켜 먹어서 그래요. 돈가스가 존나 먹고 싶더라고. 근데 자기 전에 뭐 먹는 거 이런 저같이 안 좋은 습관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특히나 돈가스 같은 경우는 돈가스, 치킨, 피자 얘네들은 자기 전에 먹고 자면은 굉장히 그 이 저 역류성 역도염, 역도성 승 역동성 역류성 식도염 이거에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어나니까 목도 안 좋고 목도 붓고 좀 안 좋더라고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네가 말하니까 전혀 신빙성이 없네. 옛날 불금매 윤땅땅 영상 보고 싶은데 못 푸는 이유가 있어? 전 그게 뭔 줄도 모르겠어요. 뽀또? 그럼 뽀또해. 뽀또! 감사합니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시는데 배가 고픈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전에 먹고 자야 이게 그 포만감으로 행복하게 잠드는데. 예. 저한테 있어서 이 저 수면제는 음식이에요. 음식 먹고 자면 그만큼 좋은 게 없어. 근데 일어났을 때 존나 고통스럽지. 약발방에서 불금매랑 노래 배틀 윤단단하고 배틀한 거 있잖아 안 나오던데. 그게 이제 제가 7개월 동안 쉬면서 유튜브 내에서 알고리즘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해당 영상을 찾으려면 직접 발품 팔아서 찾아야 될걸요? 네. 하나하나 다 보면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알고리즘이 또 끊겼기 때문에. 인정 참 안 올 땐 딸면제와 신면제만 한 게 없습니다. 포함. 집에 콜라 같은 거 없냐? 콜라 없습니다. 우유 줘라, 우유. 우유 있습니다. 밀크. 밀크. 초코우유도 있습니다. 초코우유 있어? 네. 초코우유 줘. 초코우유 줘.
왜 초코우유는 여러분들 1리터짜리가 없을까요? 바로 사줄 텐데. 찾아도 없어. 막아둔 거면 그 두 개 영상 내가 사고 싶음. 영상을 사고 싶을 정도로 그 영상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도 발품 찾아 발품 팔아 찾으세요. 방법이 없네요. 무슨 영상인지도 모르겠고 하도 많아야지 영상이 2000개가 넘는데 안 그래요? 아이 좋다. 아이 달달하다. 어 너무 달다. 랄프야 흰 우유 좀 줘. 흰 우유랑 컵 좀 줘. 너무 달다. 나 단 거 너무 싫어. 저 단 거 싫어해요. 다 처먹고 싶어시네. 줘. 내가 할 거야. 나도 찾고 싶은 영상 있는데 차코 시절 백혈병 걸린 팬한테 오래오래 불러준 거 기억이 안 나요. 지랄을 요로 안에 자라야 맘마통 가져와라. 착하게 말해라. 뼈말이 올린다. 저요? 형 내 몸에도 흰 우유랑 초코 우유 있어. 듬뿍 뿌려줄 수도 있어. 헤헤. 미친 녀석이다. 감사합니다. 알아서 찾아서 쳐보리잖아. 아, 딱 좋아, 딱 좋아. 이거거든. 징겁다고 초코에몽 하나 더 꺼내 줘? 할 거지? 아니 아니, 딱 이거야. 아 좋다. 딱 좋아. 딱 좋아. 아이 좋다. 너무 달아. 이게 왜 이렇게 다냐? 초코에몽. 당뇨 걸려 뒤지라는 거야 뭐야? 왜 우유만 처먹어? 초코파이 빨리 가져와. 너무 단 거 싫어요. 이 남자가 40을 넘길 수 있을까요? 왜 못 넘겨요? 충분히 넘기고도 남지? 응? 백태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백태 많이 좋아졌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커피 많이 안 마셔서. 제가 요즘 커피를 안 마셔요. 아! 내가 요즘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커피를 끊어서네. 그러네. 항상 커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커피를 끊으니까 잠을 엄청 자는구나. 그러네. 아, 커피 마실 줄도 모르면서 아이고 뭐 시구서님 뭐 커피를 뭐 로스팅 해가지고 산미가 뭐 바디감이 훌륭하네요 이 지랄하면서 드세요? 커피 마시는 법이 뭔데요? 그냥 아메리카노 시켜갖고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아 누가 보면 뭐 바리스타요. 저지러진 네. 거 잠이 안 좋다는 거라던데. 아 산미가 좋네요. 아 뭐가 좋네요. 이 지랄하네. 아유 싸대기 마렵게. 그거 흰 우유 섞었다고 희석되는 게 아니고 결국 흰 우유 초코에몽 다 처먹은 거야 도야지야. 비응신아 아메리카노 뒤지게 마셔도 효과 없다 해서 비응신아. 네네네 그런가 보죠. 네네네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예 미친 새끼들. 박광우 게이도 40 넘게 사는 거 보면 코영도 40은 넘기겠지. 나트륨 뒤지게 먹고 물 처먹은 거랑 똑같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도 레스비 처먹는 새끼가 유나는 기웃기웃기웃. 저 레스비 안 먹는데요. 아 우리 코트로 껴라 좀 올라왔나요? 코트로 껴라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거예요. 내일 합니다. 내일 코트로 껴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네 보이스리플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와 클린하다.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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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그래 클린하게 가야지. 맛보기 몇 개 없냐고? 좀 댓글 좀 정리하고 나서 해달라 그럴게요. 일단은 일배들이 밖에 벚꽃 야무지던데 꽃놀이 라이팅 방송 언제 해줘? 벌써 벚꽃이 폈어? 아닐 텐데 적어도 한 5월 6월 돼야 되지 않나? 아 적어도 5월은 돼야 되지 않아요? 일찌감치 핀 그런 벚꽃들이 좀 있나 보구만. 아 남부권에서는 폈어요. 아 그래요? 아하 인천에도 있다는데 바이크 타고 가실? 생각 좀 해봅시다. 인천에는 아직 그 벚꽃 핀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제주도는 만개했어요. 제주도는 그만큼 따뜻하니까. 코순이랑 벚꽃 구경이나 하자. 코순이가 있어야 하죠.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 띵털인가 그 가스나도. 애새기 여자랑 꽃 구경 한 번도 안 가본 게 여기서 티나네. 5월 6월 키우 키우. 맞아요. 저는 집에서만 데이트했었던 사람이라서. 예. 구하라고요? 아니 누가 나랑 꽃 구경을 가줘요. 어떤 코순이가. 저도 참 가고 싶네요. 좀 용기 있는 코순이가 이렇게 없지? 예. 그냥 딱 시원하게 그냥 어? 방송 보면서 품었던 그런 예. 그런 마음을 고백하면 되잖아요. 저 오빠랑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꽃구경 좀 가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오빠랑 진지하게 뭐 영화 한 편 보고 싶네요 라든지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쉽게 인생 던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 인생을 던지다니 그냥 저랑 꽃구경만 하고 그냥 뭐 영화 보는 거지 무슨. 예. 진지하게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용기 있게. 아 싫어요. 학과 캠이라 안 가요. 용기 존나 커야 됨. 할분 찾습니다. 아니 이제 됐어요. 또 벚꽃 얘기하니까 또 뭐 여자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 됐어요. 예, 저는 그냥 이제 포기했고요. 뭐 어거지로 만들려면은 만들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트한다는 거 자체가 용기보다는 생각이 없어야 가능한 거지. 자연스럽게 언제 어느 순간에 예,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제 취미 즐기면서 방송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굳이 뭐 이렇게 어거지로 막 인연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연락 온 건 많아요. 오빠 사랑해, 오빠 뭐 어째요, 좋아요, 뭐 어째요 하면서 제 개인 카톡 어떻게 찾았는지 그렇게 연락 오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싹 다 그냥 욕 박아줬어요. 예,
딱 봐도 생각 없어 보여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없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않거든요. 엄냐 자연스럽게. 네네네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연락이 참 많이 옵니다. 하고. 네. 자아 빠졌네. 아 참 여러분들은 너무 모르신다. 너무 모르신다. 오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 뭐 오빠 저 뭐 어디 사는데 뭐 대전 사는데. 어디 사는데 오빠 만나고 싶어 오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 근데 물어봤죠. 몇 살이니 어디 사니 하는 일은 무엇이니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됐니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 만나본 적 있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대화를 그래도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해보는 것 같아요. 해보고 나서 뭔가 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파이더맨도 찌릿찌릿 그 센서가 있잖아요.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제 스스로의 감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묘하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말할 때 너무 나한테 맞춰줘. 난 그게 싫어요. 나한테 너무 맞춰줘. 그래 너 시간 언제 되니? 시간이라는 건 뭐 서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시간이 되니? 라고 물어봤는데 오빠한테 맞추면 되죠. 오빠한테 맞출게요. 이거 너무 나한테 다 맞추려고 하는 그게 진정성 있어 보이지가 않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성분들 아실 텐데.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맞춰주니까. 100% 다 맞춰주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좀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인다? 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여유 있는 그런 상대방이 좋지 뭔가 좀 급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는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4명 내지 5명 정도 내친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요? 아니 어쩌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 맞춰주는 거는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도 없고 예 형한테 아니야 뭐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여. 예. 저도 이제 좀 진지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뭐 만날 때 야 우리 뭐 결혼 전제로 만나자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잠깐에 뭐 차 한 잔 마시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영화를 한 편 때리거나 그 몇 시간의 그 시간이 좀 값지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진정성이 있어야죠. 아 이 새끼 너무 단순해. 비영신들 여자랑 말을 섞어봤어야 알지.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예. 아, 담배 한 대 필게요. 예. 나 담배 하나만 주라. 주접 사고 있네, 기은. 커피. 예. 여자랑 말은 섞어도 되는데 결혼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눈치 없냐 코순이들아 도르마무 같이 보자 하라고 18년들아 인간계 최하위 계층 집단 방에서 맨날 첫날 연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신기하네. 인간계 최하위층 집단이래. 너무 심하다. 지옥이야 여기가? 여자 중에 진정성 가지는 골빈년이 어디 있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아 진짜 나한테 진지하게 솔직히 아니 누가 나를 뭐 재산을 보고 접근을 하냐고 나한테 단 한 번도 재산 보고 접근했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예. 그 사람 말고는 재산 보고 접근한 사람 없어요. 진짜로. 예. 딱 한 명 있어, 딱 한 명. 쌈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맞춰준... 진지하게 잘 대해줘도 못생겨서 싫다며 키우. 진지하게 잘해줘도 못생겨서 싫다는 거는 웃자고 한 말이지. 만나는데 아무 목적 없이 접근할까? 그래 또 우리 결과론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 이 근데 수컷들이 보는 수컷이랑 이 암컷이 보는 수컷이랑 또 다른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 맞아요.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씨발 매력도 없고 예. 뚱뚱하고
보고 너스레 지겹다. 그래요? 저도 지겹네요. 예. 아, 여자 얘기 그만해요 이제. 이거 뭐야? 최군. 아, 맞았는 뭐야? 어디야? 외국이야? 방콕이야, 방콕? 오. 와, 임마 이거 미쳤네, 이거. 몇 개를 산 거야? 쿠팡에 샀냐 우리도? 네이버에 샀습니다. 6개 만원이었죠 방금? 어. 더 비싸게 산 거예요 저번이. 우리는 얼마에 샀어? 저희요? 9,800원인가? 9,800원에 더 싸게 샀네? 네. 나 있다? 나 있다?